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억 원 안 벌어가지고 받은 채팅이 올려져 있었대. 근데 내 거랑 똑같다고 사실 살짝 헷갈릴 수도 있지. 자, 전부 99페이지 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99페이지 질문. 99페이지 질문 없어? 잠시만요. 560. 3번 한번 가볼게요. 마이너스 5가 0이래. 이거 지금 어떤 직선이 마이너스 5,0 지나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5,0을 지나가는 직선의 식은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내용대로 이게 마이너스 5,0을 지나가는 직선이죠. 네. 기울기는 누군지 모르니까 A로 닫아두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네. 뭐 더 이상 뭐 할 거 없는 것 같아. 그럼 다음 단계로 가보자. 2의 fx가 8보다 작거나 같대. 8보다 작거나 같다면 2의 세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겠나? 네. 그럼 둘 다 빛의 1보다 큰 지수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fx가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겠다? 네. 계속할게. 근데 이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할 텐데 그럼 그림으로 볼까? 다시 봐, 천천히 가보자. 이거 이걸 만족하는 부등식은 fx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고?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대. 3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예상해 볼게. 뭐 여기 3이라고 하지. 그럼 fx가 나타내는 그래프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맞아? 네. 이 fx의 그래프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면 이 부등식이 만족이 된다는 뜻인데 이렇게 fx의 결과가 3보다 작거나 같게 해줄 수 있는 x의 범위가 뭐라고? 마이너스 4보다. 여기가 마이너스 4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수를 넣게 되면 함수 f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나오게 되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 부등식이 만족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그래서 이 문제가 나타내주고 싶었던 힌트 하나는 더. 마이너스 5,0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4,3까지 이거 할 수 있지. 그럼 fx에다가 x의 마이너스 4, y의 3 집어넣어서 a값 찾아주면 되겠네. 찾는 것까지 해볼까? y의 3, 기울기 a의 x의 마이너스 4 나오면 1, 그래서 a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결국 fx가 나타내는 식의 모양 다 찾을 수 있었다는 얘기겠지. 그럼 마지막 질문, f 누구 찾는 문제? 0. 0 집어넣으면 3 곱하기 5가 정답이 될 테니까 15가 된다는 얘기겠어요. 퍼포먼스 하지 않아도 너네들 했나 보구나. 했으면 지금 해. 자, 넘겨볼게. 100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570번이요. 570번 갑시다. 질문 뭐지? 결론이? 누가 누구보다 위에 있길 바란대. FX. 그럼 fx 식이었던 2의 2x가 gx였던 2 곱하기 2의 x 플러스 8보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크다. 크면 되는 거야. 부등식에서 크다는 함수에서는 위쪽에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자치원 들어가죠? EX T로 놓게 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이 0보다 큰 게 되는 거고 아래로 볼로 인수분해는 T 마이너스 4에 T 플러스 2 되는 거 맞나? 네. 그래서 T의 범위는? T의 범위 말해봐. 4보다 큰 4보다 큰 쪽 아니면 마이너스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이 정답이 되겠죠. 내가 찾는 게 0보다 큰 쪽이니까 여기 찾아달라는 얘기였던 거지. 그럼 이제 T 원래대로 돌리자. 원래대로 T가 누구였어? X. 그럼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2보다 작던가 2의 X제곱이 4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인데 먼저 이거 아무나 정답 말해봐. 말해. 이거 저 부등식이 해 뭐지? 응? 없죠. 여러분들 이거 X에 뭐라 던지 간에 무조건 양수 나와. 양수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게 말이 안 돼. 얘 해 없는 거야. 말이 안 되거든. 지수를 계산하는 결과가 어떻게 음수가 나와. 그럼 여기만 정답이 되겠네. 이거 우변 2의 제곱이니? 네. 그럼 둘 다 위치 2고 1보다 크니까 지수끼리 비교하면 X가 누구보다? 2보다 크다는 말로만 결론을 지어주면 되는 거겠지. 564번 하고 싶어요. 몇 번? 164번 봐. 일단 두 번째 줄, 자, 세 번째 줄 하나의 부등식부터 전부 다 밑에 얼마로 바꿀 수 있어? 2분의 1. 2분의 1. 그럼 좌변에 밑이 2분의 1인 지수는 fx 곱하기 gx니? 네. 우변 밑 2분의 1로 바꾸면 어떻게 돼? 3gx. 3gx가 되겠네. 누가 더 커야 돼? 3gx. 우변 쪽이 더 크거나 낮아야 되겠지? 네. 왜? 내가 보고 있는 부등식은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밑이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냐? 풀어야죠. 어떻게 풀 건데? 양변은 GX를 나누고 GX를 뭐 GX를 나누는 게 어딨어. 넘겨서 인수분해로 풀어야지. 누구로 묶을 수 있어? GX로 묶어주면 fx-3이 0보다 작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지? 네. 그럼 이 문제를 토포되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 어쨌든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거 맞아? 네. 곱해서 뭐 만들길 바라는 거야? 0보다 작거나 같은 수 만들면 둘의 부호가 어때야 돼? 마이너스 0. 이 둘의 부호가 어때야 되죠? 달라야 돼. 0 포함해서 부호가 달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정답. G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가 누구보다? 0보다 작. 아니 이거 말하는 거니까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그럼 얘는 양수가 되고 얘는 음수가 돼서 곱했을 때 0 이하가 나온 게 맞을 거거든. 맞아요? 아니면 GX가 뭐가 되고 0보다 작거나 같은 수가 되고 F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되면 돼. 그럼 이번에 얘가 0 이상이 되고 얘가 0 이하가 될 테니까 0 이하가 되는 게 맞겠죠. 이제 그래프 보면서 풀면 돼. 1번 찾으러 가자. 그래프 보면서 대답해. GX 0 이상인 거 대답해봐. GX 0 이상인 거 대답해봐. GX가 직선이지? 네. 직선 0 이상 나오는 정답 말해보라고. 3보다 크거나 낮다. 동시에 f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범위 찾아봐. fx 포물선의 y값이 3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는 범위 찾으라고. 2부터 4까지요? 1보다 fx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fx가 3이라고 하는 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고. 여기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는 게 아니라 3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3이라고 하는 정보가 나와 있는 거야, 문제. 네. 그럼 다시 3보다 작거나 같은 게 어딘데? 1부터 5까지죠. 그럼 첫 번째 정답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3부터
5까지가 정답이 되는 거고. 두 번째도 대답해봐. GX 0 이하 되는 범위 찾아봐. GX 직선. 직선이 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순간이 언제야? 3보다 작거나 같을 때겠죠. 지금 너희들 이거 보고 있는 거야, 이거. 여기 보고 있는 거라고. 네.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의 값,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음의 값. 그 다음 fx가 3 이상인 범위는 어디지? 3 fx가 3 이상인 거 어디? 여기 찾아달라는 얘기잖아 얘들아. 여기 누구? 1보다 작거나 같던가. 5보다 크거나 같던가 정답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정답이 누가 되는 거야?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합쳐지면 정답이 될 건데 여기에 들어있는 누구의 값? 자연수. 이게 정답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를 찾아서 더하래요. 그럼 누구 있어 여기에? 3, 4, 5 있고 여기에 누구 있습니까? 1 하나는 있네. 그래서 1, 3, 4, 5를 아니 그렇지 1, 3, 4, 5를 더한 게 정답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101페이지 질문 빨리 해라. 100페이지 뭐? 자, 568번 갑시다. 누구 찾을 거야? 이거 지금부터 틀로 놓자. 채워있으니까 범위 찾아가죠. 범위 뭔데? 75. 범위 뭐예요 이거? 0보다 크다는 정답이 되겠지. 그럼 뭐 이게 필요할지 알지 모르겠지만 찾아놓고 그럼 이제 T의 제곱 마이너스 몇 T? 몇 T? 2분의 9T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 거고 0분의 2 곱합시다. 2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니? 네. 이 손에 2, 1, 1, 4 마마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치? 네. 그럼 이거 아래로 블록일 거고 아래로 블록한 절편 두 개가 누가 누구야? 2분의 1하고 4. 그래서 t의 범위는 2분의 1부터 4까지가 정답이 된다. 그런데 그 t가 누구냐? 2분의 1의 x제곱이었다. 그럼 얘는 2분의 1의 1제곱인 거고 4는 2분의 1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2분의 1 마이너스 2제곱. 따라서 x는 부등호방향 내풀까 바꿀까? 바꿔야겠지. 작거나 같다가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 크거나 같다가 작거나 같다 여기에 있는 지수가 이쪽으로 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1일 텐데 그럼 최대값 최소 누가 누구로 말해야 돼? n하고 1하고 마이너스 2를 최대치수로 말해주면 되겠네요. 아니 치환에서 풀고 수원하면 2차 부등식 풀어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나온 t의 범위를 원래 2분의 x로 돌려주면 되는 문제였을 텐데 101페이지 질문 72분 열심히 풀어봤어? 어? 괜찮아. 뭐라고? 뭐라고 써주면? 아니. 열심히 풀어봤냐고. 풀어봤어. 날 조심해. 572번 가보자. 첫 번째 미 누구로 바꿀까? 그럼 5변 및 2분의 1을 바꾸면 어떻게 돼? 누구? 그거 x 플러스 1로 적혀있는 거니? 네.
그럼 2x 플러스 2가 맞겠네요. 저 밑 같아졌으니까 실수끼리 비교할게. 2x하고 2x 플러스 2 중에 누가 더 커야 돼? 아 이거 밑 같구나. 3x 아니야? 아니 뭐 잘못했니 이거? 이번에는 3x. 아 이거 3x네. 그럼 지수 3x하고 지수 2x 플러스 2 중에 누가 더 크다? 2x 플러스 2가 더 크다. 그래서 첫 번째 정답 x는 누구보다? 2보다 4번을 갖다가 정답이 되겠죠. 두 번째는 누구 할 거야? 2x를 뭐로? t로 치환합시다. 그럼 t의 제곱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0t 좋고 좌변으로 넘기면 플러스 16이 0보다 작다 풀면 되는 거 맞나? 예수분의 2하고 8이야? 그럼 t의 범위 2와 8 사이 맞고 그 t가 누구였어 방금? 그래서 x의 범위는 부도범위 어떻게 할까? 그대로 유지하고 정답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말하면 되는 건가? 그럼 지금 이거 연립부등식이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첫 번째 정답 2 이하와 두 번째 정답 1과 3 사이를 동시에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디가 정답이 돼? 여기가 정답이 돼야 되는 거 맞아? 그 정답 범위로 말해봐. 1보다 크고 2보다 4거나 같다가 정답이 될 건데 질문 뭡니까? 동시에 모든 정수 정수의 개수니까 정수 몇 개야? 한 개 밖에 나오지 않게 되겠네. 이거 하나밖에 없네 지금 보니까. 좋아요. 자 기운 내서 합시다. 또 질문? 576번 가볼게. 일단 미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세 번째 줄 항상 성립. 이게 항상 성립이야. 그럼 풀려면 당연히 치환이 들어가겠네. 2의 x제곱을 t로 넣게 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 마이너스 4 곱하기 뭐 되는 거지? t t 플러스 2a가 0보다 크거나 작다로 바뀌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건가? 네. 아니야. 이 부등식의 해는 뭐가 나와야 되게? 모든 실수. 이건 해가 모든 실수가 맞아. x에 뭘 넣어도 다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부등식의 해는 뭐가 돼야 될까? 정수 정답 아 자연수 정수 아니야 2x가 아니 이 부등식이 해 x에다 아무거나 넣어도 된대. 여기다 뭐 넣어도 된대. 그럼 이거 아무거나 넣었을 때 얘가 가질 수 있는 범위 아까 뭐야? 이 녀석의 범위 뭐니? 0보다 큰 거니까 이 녀석의 해는 이게 돼야 되는 거지. 0보다 큰 녀석이 해가 0보다 크게만 나오면 돼. 맞아요? 예,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그닥 도움이 될 만한 문제는 아니네.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찾는 게 정수 A를 말하는 거지 얘들아? 네. 그지? 그럼
어쨌든 내가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이걸 그래프로 그렸을 때 그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해의 범위가 0보다 크게 나오면 된대. 0보다 크게. 맞아요? 그럼 이거 내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생긴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걸까? 이걸 내가 y라고 생각한다면 아래로. 응, 아래로 보는 것 같고 또 위치는 다른 그래프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되게 많아. 그래서 어려운 문제야 이거. 힌트 줄게. 축의 위치를 구분해야 됩니다. 저 축의 위치가 이 함수의 축의 위치는 이 녀석의 절반이니까 축 T는 누가 될 거냐? A-4가 될 거거든. 그 축의 위치가 왼쪽이냐 Y축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 구분이 돼서 풀리게 될 건데, 그럼 먼저 축의 위치가 왼쪽이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나와야 돼, 그래프가? 축의 위치가 왼쪽이면 여기를 축으로 하는 꼼수는 어떻게 그려져야 내가 그린 그래프의 해가 0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 아니 여기를 축으로 하는 꼼수는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 그 특징만 말해라, 특징만. 위 아래로 불러, 아래로 불러. 당연히 아래로 불러오겠지. 꼭지점이 응수점. 꼭지점? 꼭지점은 상관없는데. 예인을 지나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이지? 0보다 큰 쪽에서 그려지는 그래프가 0 이상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려야 될 꼬물선은 X랑 안 만나든 한 점이랑 만나든 두 점이랑 만나든 신경 쓸 필요 없어. 무조건 T에다가 0을 넣었을 때 이것이 0 이상이 나오게 이런 모양이 그려지면 되는 거죠. 이런 모양 이렇게 그려져도 되고. 아니 내가 생각한 게 뭐야? 0보다 큰 쪽에서만 0보다 큰 쪽에서만 그 값이 0 이상이 되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0, 나머지가 0 이상이 되는 것 쪽이 생기던 간에 아니면 나머지에서 0보다 작아지는 부분이 생기던 간에 신경 안 써도 돼. 어쨌든 0보다 큰 녀석만 해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의 특징은 이 함수의 y절편이 0 이상이 되면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첫 번째, A-4의 위치가 음의 위치에 있을 때, 그러니까 A가 4보다 작을 때 Y절편 T에다가 0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가 2A인데 그 2A가 0 이상이면 된다. 그래서 A는 0 이상 4 미만이면 되는 거죠. 근데 경우가 아직도 두 가지나 더 남았지. 두 번째, 축이 0일 때, A가 4일 때 A가 4일 때는 그냥 바로 집어넣어볼까? A다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A다 4 집어넣으면 칭 말해봐. T의 제곱. 제곱 플러스 2. A다 4 넣는다고 그랬어. T의 제곱 플러스 8. 플러스 8이 되겠죠? 2A에 있는 A에도 4 넣어야지. 이게 0 이상이 되면 돼. 이거 0 이상 되는 거 맞아? 맞아? 맞죠? 이거 0 이상 되는 거 맞지? 이건 그래프 전체가 위로 떠 있는 그래프거든? 그러니까 A가 4인 것도 정답. 이것도 정답이지만 얘도 정답이야. 세 번째, 축의 위치가 Y축의 오른쪽에 있을 때, 그러니까 A가 4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 여기 있거든? 그럼 이때 그래프 어떤 모양으로 가야지? 여기를 축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릴 때 0보다 큰 쪽만 남긴 결과가 0 이상이 되게 하려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야 되게?
아, 뭘 어떻게 그려줘. 그냥 이 오른쪽만 다시 이 y축의 오른쪽만 남긴 그래프가 x축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던가 이런 모양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죠.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게 그려진 그래프가 맞는 거니까. 그럼 이때는 판별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 얻으려면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 D 저기 있는 B 다시 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2A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그럼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28. 그래서 28 될 거고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누구부터 누구까지? 2부터 8까지가 정답인데 A의 조건 4보다 어떨 때 찾았어? 그래서 A의 범위는 4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이것까지도 정답이 되는 거라. 그럼 합시다. 0부터 4 전까지만 줄 알았는데 4가 정답이 있었고 4까지만 정답인 줄 알았는데 4 다음부터 8까지도 정답이더래.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정답이야? 0부터 8까지가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수의 개수는 9개라고 말하는 게 맞네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도움이 안 돼. 그럼 테스트 나와요? 모르지. 아 이러고 내겠니? 하지만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버리는 문제인 게 맞다는 생각이 돼요. 차라리 574번 같은 문제가 이런 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유형 문제거든요. 익힘책이나 이런 쪽에 이런 문제 훨씬 더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갑시다. 대기페이지 질문 얘들아 102페이지 질문 준이 정신 차려라. 103페이지 질문 다들 588번 문제 봐봐. 뭐부터 할까? 치환 어? 이거 어딜 가서 치환부터 하는 거야 이게? 밑부터 통일하는 게 맞겠다.
로그 2의 x 였어. 이게 0 또는 2분의 1이면 될 거고. 그래서 x는 몇 또는 1 또는 x는 몇? 루트 2. 1 또는 루트 2가. 뭐 알파벳을 크게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그래서 1하고 루트 2를 알파벳으로 놓고 그 다음 질문에 대한 정답 말해주면 뭐 깔끔한 정수답이 나올 것 같네. 여기 좀 필요한 저거 눈 빨리 뜨기들 해라. 질문 더 받아볼 테니까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고 없으면 넘어가고. 86번. 왜 이런 비슷한 문제 푼 기억이 나지? 다른 쪽이었던 거 이거? 86번 안 풀었지? 네. 자, 86번도 여러분들 의견 먼저 들어보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x분의 곱 3분의 x를 로그끼리 뺄셈으로 분리하는 거 맞아? 그래서 첫 번째 로그 분리해봐. 로그 3의 9 마이너스 로그 3의 x. 옆에 있는 로그는 로그 3의 x 마이너스 로그 3의 3으로 분리해주면 되겠네. 이게 6까지 더해지면 0이 된다는 거. 그럼 로그 3의 x t로 놓게 되면 저게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t제곱. 고개는 넘길게. 그 다음 몇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3t 나와요? 네. 넘기기에 마이너스 3t라는 얘기야? 네. 삼성은 얼마나 나오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니까 4. 마이너스 4. 그래서 t는 몇 도냐면? 4. 또는 마이너스 1이 정답이죠? 네. 근데 그 t의 값이 누군데? 로그 3의 x의 값이니까. 아, 이거 마무리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x는 81 또는 3분의 1을 정답으로 말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104페이지 질문 596번 중요한 문제지. 이것도 선생님이 지난번에 풀어주진 않았지만 이것도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뭐게? 로그 치하는 거 아니죠? 얘는 여러분들이 밑변한 공식에서 알고 있는 공식 중에 이거 누구랑 같은 거 알고 있지? C의 로그 P의 A제곱이랑 같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뭐로 바꿀까? X의 로그로 바꿀까? E의 로그 X로 바꿀까? 2의 로그 x로 바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 식에 x의 로그 2제곱 나오는 거 보이지? 네. 그 x의 로그 2제곱이 2의 로그 x제곱이랑 같은 거야. 맞아? 네. 그럼 첫 번째 식은 그렇게 생긴 게 두 번 곱해져 있는 거니까 이거에 뭐가 되는 거? 이거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2의 로그 x 곱하기 2의 로그 x니까. 그러나 괄호 부분 뭐예요? 계산하면? 일단 치와 전이니까 2의 로그 x 더하기 2의 로그 x니까 2의 로그 x에다 2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 5도 곱하고 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곱하기 2의 로그 x로 바뀌겠죠. 그리고 상수항은 16이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여기까지 준비되면 이제 어느 정도 풀 준비가 됐다는 얘기고, 이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걸 t로. 그럼 식은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6이니까 t 마이너스 8 t 마이너스 2. t는 몇 또는 몇? 2 또는 8. t는 2 또는 8이 되겠죠. 지금 문제 따라오지 못한 친구들 이걸 봐. 이게 같은 식이기 때문이라고. 저게 같은 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문제 나와 있는 x의 로그 2 제곱을 전부 다 2의 로그 x 제곱으로 바꿔서 풀고 있는 중이야. 같은 거니까. 됐나? 네. 그래서 t 원래대로 돌리죠? 2의 로그 x가 2의 1제곱이던가 2의 로그 x가 2의 3제곱이 된다는 얘기니까 로그 x가 1이던가 로그 x가 3이던가 그래서 x는 10의 10의 몇 제곱? 10의 1제곱 또는 x는 10의 몇 제곱? 3제곱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작은 답분에 큰 답이니까 102 정답이었나 보다. 자, 이거 선생님의 느낌이긴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 이번 중간고사에 양변에 로그를 취해야지만 풀 수 있는 594번 유형이라던가 방금 물어봤던 밑변형 공식을 써서 사실은 같은 모양인데 마치 보기에는 다른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식의 문제 둘 중에 하나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꼭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해놔. 105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603번 603번 갑시다. 603번 밑 갔니? 옆에 중간 거 두 번째 로그가 밑이 9인가? 네. 그럼 바꾸자. 어, 밑 3으로 바꿔줘. 로그 3의 x 빼기 어떻게 할까? 2분의 1 로그 3의 10x 마이너스 1이 1까지 더해지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이거 맞아요? 네. 이제 뭐 할까? 이제 뭐 해야 돼? 일단 로그길 앞에? 이거 다 이제 밑, 여러분 밑 왜 갖게 만든 거야? 밑 갖게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근데 지금은 치환이라기보다는 치환은 왜? 어느 쪽에는 2차가 있고 어느 쪽에는 1차가 있으니까 치환하라는 건데 지금은 치환이 필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맞아? 네. 합칠과 합치기 전에 해야 될 게 뭐게? 2분의 1 2분의 1 어떻게 할까? x제곱 로그 3의 x제곱 x의 제곱? 선생님 지금 이제 좀 애매모호하게 말했지만 이거 2분의 1 여기다 루트 붙이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 양변에 2를 곱해서 여기다 제곱을 붙이는 게 그래서 2 곱하면 로그 3의 x의 제곱 맞나? 네. 그 다음 이거는 1 될 테니까 마이너스 그냥 로그 3의 10x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맞나요? 네. 그 다음 이거는 얼마 곱했지 지금? 이거 방금 얼마 곱했어 양변에? 2 곱했으니까 이거 얼마 되어야 돼? 2. 그럼 2는 로그 3이 얼마 되는 거? 9가 되는 거겠죠. 여기다 2 곱하면 당연히 0일 거고. 야, 선생님, 이것도 선생님 취향이야, 그냥. 여기다가 2분의 0에서 루트 붙이고 싶으면 루트 붙여. 어쨌든 이게 사라져야 합칠 준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합치면 얘 분모로 들어가야 되니? 분자로 들어가는 건 누군데? 9x제곱이 되겠죠. x제곱 곱하기 9, 9가 분자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네.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런가? 그래, 그래. 그럼 이제 끝내자. 진수. 10x-1분의 9x제곱은 3의 몇 제곱보다? 3의 0제곱보다. 3의 0제곱보다. 부동방향 어떻게 할까?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고 이 양변에 이제 뭐만 곱하면 돼? 10x-1만 곱하면 돼. 그런데 문제가 있어. 10x-1 양인지 음인지 알아볼라. 10x-1 양인지 음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잖아. 아니 처음에 있던 진수가 10x-1이잖아 이거. 그럼 무조건 진수는 양수가 돼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 무조건 양수 맞아. 그래서 9x제곱, 크거나 작거나 같다, 10x-1. 넘겨주면, 9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9, 1, 1, 1, 나와. 그래서 X는 첫 번째 옆에 누구보다? 작은 게 누구지? 9분의 1보다는, 그리고 누구보다는?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구로 바꿔도 되죠. 구로 바꿔주는 것도 밑을 구로 바꾼다고? 네. 그래서 여기를 X제곱으로? 네. 상관없어. 그러면은 야 정리한 다음에 양변에 따로 2 곱하지 않아도 되는 불편함을 좀 줄일 수 있겠네. 일단 밑 갖게 만들어 놓는 거 제일 중요해. 근데 밑을 갖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통 하게 되는 건 치환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를 봐. 지금 문제는 치환이 아니야. 그럼 뭘 하면 되느냐? 밑 갖게 만들어 놓은 이유를 생각해 봐. 밑이 같아져야 로그든 지수든 연산이 편해지잖아. 그래서 지금도 밑 기왕에 갖게 만들어 놓은 거 여기 있는 2분의 1만 어쩌고저쩌고 처리해주면 이쪽에 있는 진수들 다 곱셈이든 나눗셈이든 합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지. 꼭 치환이 아니더라도. 매번 푸는 게 치환인 것 때문에 치환이 안 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원래 우리가 했었던 풀이도 잘 생각을 해보라고. 자, 또 질문. 592번. 몇 번? 592. 592번. 질문 빨리빨리 안 할래요? 592번 봐. 했는데. 개념색이 저기. 주제 시간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92번? 모르겠어요.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지난 시간에? 로그 2x를 로그 2 더하기 로그 x로 분리. 네. 로그 3x도 로그 3 더하기 로그 x로 분리. 네. 그런 다음에 로그 x를 t로 치환해. 시원하면 2차 방정식 나오겠지? 네. 그런 다음에 다시 풀어봐. 네. 대신 그 치환서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벳가 아니잖아. 좋죠. 네. 꼭 다시 풀어. 그리고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안 되면 찾아와. 105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106페이지 질문? 604번 갑시다.
정답이 되지 못할 녀석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가 골라낼 자신이 있으면 그냥 해도 돼. 근데 멍청이 그냥 이렇게 정답 적어낼 거라면 처음부터 방정식이나 부등식 풀 생각하지 말고 진수의 자격부터 찾아들어. 진수의 자격이 뭔데? 0보다 크다. 크다. 그럼 기왕에 절대값 뜻이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0보다 큰 거 맞지? 근데 딱 걱정되는 게 뭐가 되는 순간? 0. 그렇지. 그래서 x에는 절대 1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1 말고 나머지 다 돼. 아무거나 넣어도 저거 양수되는 거 맞을 거거든. 그런데 하필 1이 들어갈 때만 진수가 0이 돼서 로그가 정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중에 정답 중에 누구 빠져야 된다고? 정답을 이렇게 적는 게 맞는 거겠지. 선생님의 추천은 이거부터 하는 거야. 정말 쉽다는군요. 로그에서 로그는 지수와는 다르게 로그 방정식 등식은 정말 가짜답들이 되게 자주 나와. 그게 워낙 자주 나오니까 이렇게 정답을 구하고 나서도 마지막에 의심을 하는 게 버릇이 들어야 되는 건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야. 정말 여러분들은 아직 경험을 못했으니까 여러분들 선배들 보면 매번 정답을 이런 식으로 적어서 틀리는 경우가 정말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추천은 여러분들이 뭐 누군가는 자신이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런 친구들마저도 항상 진수의 자격부터 체크해 주는 게 좋을 거란 얘기예요. 아, 한 문제만 더 하고 싶시다. 106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자, 107페이지 질문. 107페이지 질문 없니? 갑자기 질문이 안 나와. 여기서부터 숙제를 또 안 하셨나, 다들? 108페이지 질문. 618번. 민찬아, 아까 이런 문제 뭐부터 하라고 그랬지? 방금 전에 풀었잖아. 어떻게 하라고 했어? 618번 문제 보면. 3의 로그 x제곱과 x의 로그 3제곱은 어떤 식이라고? 3의 로그 x제곱이랑 x의 로그 3제곱 어떻다? 그래 같다고. 왜 눈이 한 눈에 안 들어와? 적어볼게. 3의 로그 x라는 건 로그 10의 x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x의 로그 3제곱이라는 건 로그 10의 3의 제곱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밑변화 공식에 의하면 로그하고 요기에 바꿔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618번 다시 적어볼게요. 지금 다른 것처럼 두 개가 곱해져 있지만 사실은 그게 3의 3인 로그 x라는 거듭제곱을 제곱한 걸 말하는 거라고. 이해돼? 네. 그리고 마이너스 그 괄호에 묶여있는 것도 뭐야? 같은 애들끼리 더하는 거지? 네. 그럼 3의 로그 x를 두 번 더하는 거니까 2 곱하기 3의 로그 x제곱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괄호, 이게 괄호 부분을 계산하면 나오는 거야. 맞아? 근데 거기 얼마 곱하래? 그럼 여기 얼마 되는 거겠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상수가 누구고? 그럼 이거 0보다 작다 풀면 되는 거니? 그럼 이제 치환 들어가자. 3의 로그 x제곱을 t로 놓게 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그래프는 아래로 물록 절대는 1, 3 맞나? 네. 찬우가 0보다 작은 중이니까 t의 범위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근데 t가 누구였어? 3의 로그 x제곱이었거든. 이게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럼 이거 지수 부등식이니까 밑 얼마로 바꿔주면 편하겠어? 아니? 이거 계산 편하려면 밑 얼마로 바꿔주면 돼?
3으로 바꿔주면 되지. 그럼 1을 3의 0제곱으로, 3을 3의 1제곱으로 바꿔주면 전부 다 지금 밑이 3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 지수 누구? 여기 x가 누구보다는 크고? 0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다? 1보다는 작다. 이거 밑 얼마죠? 10이니까 x는 10의 0제곱 누구보다? 1보다 크고 10의 1제곱 누구보다? 10보다 작다라고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 거겠지. 소비됐다. 조금 쉬었다가 6시. 에어컨 뭐? 추워? 아니야, 없지 마. 없지 마. 아니야, 내 마음이 못해. 아니야, 너 다른 걸로 가. 불안하지만 일단 알겠어. 무슨 거야? 어, 무슨 거야? 24만 원짜리. 아, 일부러? 어. 샀어. 샀다고? 어. 내 손 내놔. 아, 이거 스페이스 가게지. 자, 다시 봅시다. 자, 마지막 100페이지 질문. 100페이지 질문이 들어오니 24번이에요. 자, 24번은 첫 번째 줄 모든 실수 X, 세 번째 줄 항상 성립. 몇 차 부등식? 2. 어? 2. 문제부터 구분할 줄 알아야지. 내가 보고 있는 게 로그 부등식인지 2차 부등식인지. 지금 이 문제는 로그는 사용하고 있지만 핵심은 2차 부등식이죠. 특히 2차 계수가 1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2차 부등식 항상 0보다 커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제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야. 얘처럼 얘처럼 그려주면 항상 0보다 큰 게 맞지. 근데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의 특징이 t가 0보다 작다라는 내용인 거죠. t가 0보다 작아야 축과 만나는 점이 없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624번은 D로 가면 되겠네. B'가 누구야? 로그 2. 그렇지. X 중간에 껴있으니까 X 빼고 2 로그 2의 A가 B니까 B의 절반이면 로그 2의 A가 되겠어.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C가 누굽니까? 4 로그 2의 A 더하기 3이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 맞니? 네.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제 2차 분식에 한 별씩 쓴 거예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로, 아니 B'의 제곱 마이너스 AC로. 이게 0보다 작으면 돼. 그럼 치환했다 치죠. 로그 2의 A를 T로 치환했다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이니까 인수분해는 T 마이너스 1에 T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래서 얘를 T로 치환했다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있을 테고,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의 0보다 작은 부분 찾는 거니까 T의 범위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 된다고 되겠죠. 그런데 그 T가 로그 2의 A였으니까 A는 부등호 방향 바꾸지 않을 거고 2의 1제곱보다 2의 3제곱보다 이렇게 바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다는 거죠. 이것도 반드시 그냥 여러분들이 꼭 너 아주 편하게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아, 다른 문제 남았는데 짧게 짧게 한두 문제씩만 하고 가자고요. 628번 시작해봐. 시간 많이 안 줄 거야. 대회 빨리빨리 하고 어떤 식으로 푸는 게 맞는지만 그것만이라도 생각을 선생님이랑 하기 전에 결정해줘. 파스칼.
자, 시작합니다. 5000m의 기압이 500헥토파스칼을 적혀 있는 거지? 500 어디다 적어? P. P에다가 1000 곱하기 2에 마이너스 A분의 B가 해발 고도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다 5000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 그럼 질문은 뭐냐면 고도가 얼마일 때? 2500일 때의 기압을 찾는 문제니까 내가 찾는 기압을 2500m의 기압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P2500으로 적을게. 나 이걸 찾는 게 목적이야. 1000 곱하기 2에 마이너스 뭐? A분의 H. 2500 넣어주면 되는 거 맞아요? 맞아? 그럼 여러분들 내가 요 모양만 만들어내면 정답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처음에 찾았던 식으로 이 모양 만들어주면 되겠네. 1000 곱하기 이거 2500하고 5000 차이 몇 배야? 그럼 여기에 2 저 일단 적자 2에 마이너스 A분의 2500이라고 하는 숫자보다 이만큼이 더 보편적인 숫자 말하는 거 맞아? 네. 그래 안 그래? 이걸 계산하는 게 얼마라고 지금? 이걸 계산하는 게 500이라고 지금 첫 번째 우리 읽으면서 했었단 말이야. 맞죠? 네. 그럼 이제 이걸 얘랑 똑같은 모양으로 바꿀 준비하자. 1000 곱하기 2의 제곱 따로 뺄까? 네. 2의 제곱 따로 빼면 얼마야? 4 맞나요? 네. 곱하기 2에 마이너스 A분의 2500이 되는 거겠지. 그리고 봐봐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결과가 이거랑 이거 이게 내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야. 여기 나와있죠. 1000 곱하기 2에 마이너스 A분의 2500 다시 좌변 말해줘. 얼마야? 좌변 500이었지? 그럼 이것만 넘겨주면 4만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1000 곱하기 2에 마이너스 A분의 2500제곱은 4분의 500이 될 거니까 얼마라고? 100 25라고 말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25 헥토파스칼이라고 말해줘. 어? 답이 잘못 나오냐? 아니 어차피 모양만 맞춰주면 되는 건데 왜 안 나오지 답이? 너무 잘못했나?
어디 잘못한 거니? 그렇지. 이거를 곱하기 3로 빼는 게 아니죠. 여기가 더하기 2일 때 선생님이 이런 실수를 하네. 더하기 2일 때 4를 빼는 2의 제곱만큼을 빼낼 수 있는 건데 이걸 이렇게 빼내는 게 아니죠. 여기서 오게 된 거구나. 여러분들 말대로 이거 1000 나눠주면 여기가 2분의 1 그럼 여기도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제곱이 돼야 돼요. 그래서 A에다가 5000 넣고 계산을 똑같이 해주면 돼. 그럼 정답이 나올 거고 선생님은 기왕에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요렇게 생긴 녀석에다 1000 곱한 걸 찾고자 하는 거잖아 지금. 맞아요? 아니 얘들아? 네. 그럼 이걸 나눈 게 지금 얼마니까? 2분의 1인 거니까 이게 2의 마이너스 A분의 2500 곱하기 2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식 정리한 거야.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계산해서 여기에 들어간 숫자를 찾는 건데 그러네. A를 찾는 게 훨씬 더 빠르겠구나. 이거를 또 뭐 치환해가지고 제곱해가지고 문제 푸는 것보다 여기서 그냥 끝냅시다. 이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천천히 계산하면 A가 5000이라고 찾을 수 있고 A에다가 5000만 넣고 계산하면 순식간에 100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2500m가 높이인 지점에서의 기압을 빠르게 찾을 수 있겠더라. 정답 5번이니 그러면? 자,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대표 문제 631번 시작해보세요. 미터 A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그렇지. 그때 규모에다 뭐 집어넣고? 규모에다 뭐 집어넣어야 되지? M. M 그렇지. 구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그다음 높이가 몇 미터인 거? 81. 81미터인 거. 81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규모는 M 81이라고 적어주자. 이때 문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A미터짜리 행인 규모가 이게 이 녀석의 몇 배래? 0.75배. 분수로 하면 4분의 3배 맞아? 네. 그럼 문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이걸 다시 적을게. 이게 뭐냐? 이게 이 녀석의 M81의 4분의 3배랑 같다. 누가? 로그 8의 A가. 다시 로그 8의 A로 계산된 게 헤일의 규모를 말하는 건데 이때 계산될 이 헤일의 규모가 여기서 나오게 될 헤일의 규모보다 4분의 3배가 더 크대. 그러니까 이 MA 자리에 M81의 4분의 3배 넣어줘도 되는 거니까. 그럼 다시 적어. M81이 누구였는데? 이거였잖아. 그러면 로그 8의 81에다가 얼마 곱한 거?
4분의 3을 곱한 게 로그 8의 a가 된다는 얘기니까 이것만 진수의 거점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 맞을까요? 그럼 이게 누구의 내제곱이지? 3의 내제곱이니까 정답 3의 세제곱이니? 네. 그래서 27m라고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어요. 자, 표기라고 하시고 빨리 또 636번 올바른 풀이 과정까지만이라도 설계를 해봐. 여러분들이 먼저 60%만 남아있길 바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산은 뭐만 해주면 되는 거야? 2분의 1에 24분의 t제곱이 100분의 60, 10분의 6, 5분의 3으로 가지 말자. 어차피 3형으로 조질 것 같은데 분모를 끝까지 앞에서 5로 만들어질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10분의 6으로 둘게. 그럼 어차피 주어진 게 3형으로니까 양변에 3형으로 붙일까? 네. 그럼 좌변에 3형으로 붙이면 어떻게 돼? 24분의 t 상형 로그 2분의 1 이거 상형 로그 10분의 6으로 구분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럼 로그 2분의 1은 마이너스 로그 2니까 맞나? 네. 로그 얼마로 계산하래? 0.3. 그리고 여기 누구제곱 대입해서 마이너스 0.3 집어넣어서 이거는 로그 6 빼기 로그 10이니까 로그 6은 얼마? 0.78? 0.3 로그 2 더하기 로그 3 얼마라고 그래요? 0.48 빼기 1. 로그 10이니까 1 로그 2 더하기 로그 3 빼기 1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2개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양변 마이너스 0.3분의 24로 나눠주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소수가 나와있긴 하지만 분명히 T로 만들어져 있는 1차 방정식이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어요. 자, 마무리들은 과제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639번 시작해봐.
아, 장현우. 네? 자, 그럼 처음 불순물을 여러분들 얘기로 한다고 했으니까 처음 불순물 뭐로 할까? K라고 하자. 처음 양. 처음에 있던 불순물의 양을 K라고 할게. 필터. 한 개. 통과하면 몇 프로, 몇 퍼센트가 제거된다고? 50%. 그럼 몇 퍼센트 남는 거야? 50% 남는 거겠네. 맞습니까? 네. 하필 지금 문제가 50%라서 그냥 100분의 50 하는 건데. 만약에 제거되는 불순물의 양이 40%면 여기 적용을 하고 가겠어. 100분의 40. 100분의 60을 뽑혔을 거야. 남아있는 양을 계산할 거야. 근데 지금은 제거되는 것도 절반이니까 남은 것도 절반이라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지금 100분의 50을 적고 있지만 꼭 기억해. 남아있는 양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 필터 두 개면 또 이렇게 만들어진 양의 절반이 줄어들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필터 A에 통과합니다. 이거 될 건데. 이게 원하는 거 뭐? 2% 이하. 누구의? 불순물이야. 처음 불순물 뭐로 잡았는데? K의 2%보다 더 적게 남는 경우. 이하니 같은 경우까지 포함해야겠지. 이게 필터 A계를 통과하고 남은 불순물의 양이거든? 근데 그 불순물의 양이 처음에 2%보다 적게 남길 바라는 거야. 같은 것도 허락되고. 맞아? 네. 이게 얼마? 2분의 1이니? 네. KK 약간 할 거고. 양변에 로그 붙인다? 네. 로그 붙이면 A 내려올 거고, 상형 로그 2분의 1만 남을 거고. 내가 밑이 12 로그 붙였으니까 부동 방향 유지할 거고. 여기도 밑 12 로그 바꾸면 누구 빼기 누구? 로그 2 빼기 로그 100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로그 2나 로그 2분의 1은 0. 얼마로 계산하래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0.3, 여기는 0.3 맞나? 그렇게 해서 또 1차부터씩 풀어주면 되겠죠. 마지막 문제니까 끝까지 봐줘. 마이너스 0.3A가 잡거나 갔다 0.3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7인가요? 그럼 A는 부동호가 바뀌어 음수니까 A는 크거나 같다. A는 뭐분의 뭐보다? 3분의 17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데 A가 필터의 개수였지? 네. 필터의 개수니까 이거 5점 몇 개 통과한다는 얘긴데 그럼 어쨌든 간에 몇 개는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야? 6개는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긴 거겠죠. 네, 고마워 잘했습니다. 생각하고 시작하죠. 정답이 다섯 개로 나왔어? 아니야, 저 시간 두 개로 나왔어. 어? 이거 세 개로 맞았어? 어? 이거 세 개로 맞았어? 그래, 안 들립니다. 아, 왜 하고 형? 자, 시작하자. 120페이지 봐봐. 672번. 여러분들 30도 뿐만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 5번 동전 다 표시할 수 있니? 네. 하나만 확인할까? 단위가 라디오니까 도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돼? 180. 그렇지. 4분의 180 곱해주면 도로 바뀌죠. 반대로 도를 라디안 단위로 바꿀 때는 180분의 4 곱해주면 언제든지 단위 변환이 가능해져요. 단위 변환이 가능해지고 파이 라디안 몇도? 180. 180도. 2파이는 30도는 6분의 파이. 45도는 120도는 3분의 2파이. 135도는 3분의 3파이. 300도는 6분의 5파이. 300도는 6분의 2파이. 6분의 2파이.
그럼 1분의 5파이. 3분의 5파이. 240도는? 3분의 4파이. 3분의 4파이. 210도는? 6분의 7파이. 아, 좋네. 속도 괜찮다. 677번 시작해봐. 7번이야? 응, 677번.
그럼 그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썼던 가게 다니니까 보기는 편하겠지. 하지만 이 라디오 다리를 사용하고 있는 갑도 이제는 이거 수준만큼이나 편하게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돼 있어야 돼. 사실 자, 유형 3번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동경의 위치 관계 물어보는 것 같은데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물어보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 배다운다. 두 동경끼리 뭐하거나 뭐하면 된다? 배다운다. 그렇지. 더하거나 빼면 된다. 외운다, 외우지 않는다. 외우는 거 아니다. 더해보거나 빼보면 여러분들이 더했을 때 편안하게 나오는지 뺐을 때 편안하게 나오는지를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한번 해볼게. 682번 시작해봐. 7세타에 세타만큼 더해봤자 이렇게 나와. 이거 뭐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 이게 몇 번인지 모르거든. 하지만 7세타만큼 돌아온 동경에서 이만큼 가있는 동경에서 세타만큼 가있는 동경을 다시 백해주면 그 동경은 너무나도 확실한 위치로 동경이 오게 되더라. 저거 표현하는 걸 왜 또? 그렇지. 0대로 대답하면 큰일 나. 0이라 대답하는 게 아니라 2n파이 플러스 0이라고 대답해야 돼. 맞아? 네. 저기에 있는 정답은 0도 있고 360도 있고 720도 있어. 마이너스 360도 있을 거고 얼마나 회전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 S축의 양의 방향으로 표현되어 있는 동경은 무조건 0에다가 회전을 걸어주다. 그래서 몇 세타? 6세타. 6세타 양변 6으로 나눠주면 3분의 당연히 N자리 뭐 들어갈 거지? 점수 들어갈까? 혹시 음의 점수 넣어볼까? 음의 점수 넣으면 찾고자 하는 정답 범위에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음의 점수 넣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해, 원래는 N자리에 마이너스를 넣어서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돼도, 잘 들어?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돼도 여러분들이 표현해봐. 세타하고 7세타 분명히 똑같은 동경 나올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동경 나와. N자리에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나오는 세타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도 여러분들 이걸 세타라고 여기다 일곱 빼서 7세타 구해봐. 그리고 동경 표시해봐. 같을 거야. 그러니까 세타에 들어갈 수 있는 정답은 무궁무진하게 많을 텐데 그 많은 정답 중에 이 범위에 있는 세타만 찾으란 얘기니까. 그래서 정답은 맞지만 문제가 원하는 정답은 아닐 것이기에 음의 점수는 넣어주지 않는다. 그럼 0 넣어볼게. 0 정답이 아니야? 0도 원래는 정답이지. 0도 원래는 정답인 거 맞아? 볼까? 0 지워놓으면 세타 뭐 돼? 0. 0대. 7세타 뭐 돼? 0. 0대. 봐봐. 세타하고 7세타 동경이 비슷한 거 맞잖아. 그러니까 0도 정답이야. 하지만 이 문제의 정답은 아닌 거죠. 네. 그럼 1 집어넣어보자. 되니 안 되니? 안 돼. 1 집어넣으면 안 돼. 2 집어넣으면 안 돼. 안 돼요. 범위 근데 범위가 0부터 세타 0부터 파이예요. 아 그러네. 나 이거 5 보고 적은 거야? 81번 보고 적은 거. 그렇구나. 아, 땡큐. 이거죠? 그럼 N자리 누구 넣을까?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정답 3분의 파이 인정할 수 있는 거 맞아? 네. 더 있어 없어? 있어요. 더 있습니다. 누구 넣어도 돼?
2를 집어넣어도 분명히 제시해준 범위 안에 정답이 또 나오게 된다는 거지. 3은 끝. 안 되겠죠. 그러면 다이, 그러면 파이, 코사인 파이 구하는 거지. 아, 이거 또 코사인 구해야 되는 거야? 순서가 막 뒤집어지네. 파이 파이 구하는 거 아니야? 그렇겠지. 그럼 두 개 다 더하면 얼마야? 파이. 파이. 그럼 코사인 파이 얼마죠? 마이너스 1이 정답이겠지.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야? 아니, 코사인 함수 몰라? 코사인 함수 파이일 때 마이너스 1이잖아. 코사인 180도 얼마냐고. 아, 네. 아, 다음 주도 하였노. 아. 자, 이번에는 687번. 687번. 다른 사람들은 689번도 해봐. 87하고 8부 풀어요. 87번 멈춰. 선생님이 지금 표기한 표현 방법이랑 여러분들 제대로 했는지 비교해봐. 선생님이 여기를 2세트로 잡았어. 네. 그런데 3세타의 동경이 이 동경이랑 X축 대칭이 돼야 된다길래 이게 동경인데 3세타 여기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네. 3세타는 이렇게 가는 게 3세타야. 항상 동경 계산은 X축부터 단식의 방향으로 돌려줘서 C축, 동경까지 갈 수 있는 각의 크기를 우리가 동경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럼 지금 2세타와 3세타 더해준 게 좋아 보여? 빼는 게 좋아 보여? 더해준 게 좋아 보이죠? 왜? 봐봐. 3세타만큼 간 다음에 요만큼을 더 가주면 3세타만큼 간 동경에서 2세타만큼만 더 가주면 또 여기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번에도 더하는 게 좋아 보이더라. 그래서 세타는 5분의 2에파이 맞습니까? n자리 0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0 넣으면 정답이 안 나오게 되지? 네. 1 넣어주면 얼마? 5분의 2파이. 5분의 2파이 정답 맞니? 네. 2 넣어준 것? 5분의 4파이. 정답 맞아? 네. 3 넣어준 것? 안돼요. 5분의 6파이로 나오긴 하지만 이게 파이를 넘어가니까 얘는 정답이 안 되겠지? 네. 그래서 세트에 어울리는 정답은 5분의 2파이와 5분의 4파이. 더할 거니까 5분의 6파이라고 말해주면 되겠고. 6, 8도 시작해봐. 선생님, 저 선생님. 목이 잡았어. 목이 말씀하셨어? 야, 그럼 잠깐만. 목이 아니야. 목이 비싼 나의 팔이야. 여기 지금 잘 봐. Y는 X 대칭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지금 저 동경이 몇 세타고 몇 세타니? 세타고 2세타지? 맞아? 네. 여러분들 세타를 표현할 때 얘 X축하고 Y는 X에 그냥 중간쯤으로 표현하면 나중에 표현이 힘들어져. 확실하게 X축에 붙어있는 값을 세타로 하던가 아니면 Y는 X축에 붙어있는 값을 세타로 하던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더할 때 뺄 때 뭐가 좋은 값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실수 안 하고 풀 수 있어. 그럼 여기가 세타야. 근데 이 세타라는 동경은 뭐라고 그랬지 문제에서? Y는 X 대칭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이 세타는 어디 써야 되느냐? Y는 X 대칭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럼 물어보자. 더하는 게 좋아 보여? 빼는 게 좋아 보여? 더해요. 더해야겠지. 봐봐. 이 세타만큼 갔다가 센터만큼 빼게 되면 요만큼 빼봤잖아. 요쯤 될 거야. 근데 이게 뭐 어쩌라고? 이걸 몰라. 하지만 이 세타만큼 간 동경에다가 요만큼을 더 더해주면 그 동경은 여기로 표현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도 더한 게 몇 세타는? 3세타는 동경이 어디로 간다? EM5 플러스. 그렇지. 일단 회전 걸어주고 EM5. 여기가 그렇지. 90도라고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세타는 3분의 EM5. 이거 통분해버리자. 6분의 4M파이 플러스 6분의 1파이 되는 거 맞습니까? 네. 당연히 N자리에 넣어야 되는 건 뭐였고? 정수.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세타의 범위는 0과 파이 사이니까. 그럼 혹시 모르니까 한번 음의 점수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를 넣으면 다 안 돼요. 안 돼요. 마이너스를 음의가 넣으니까 안 되겠네. 그럼 0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돼요. 0 넣으면 되죠. 세타의 0 넣으면 뭐 나와? 6분의 파이. N자리 0 넣으면 6분의 파이 정답 맞아. 1 넣어주면? 6분의 5파이. 6분의 5파이. 2 넣어주면? 6분의 9파이. 6분의 9파이는 정답이 안 되겠지?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이런 문제 이거 문제 이거 풀 때 저거 걔 다 그려세요. 그런 생각이 편한 게 알아서 하세요.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면 안 그려도 돼. 근데 나 같으면 그리겠어. 뭐 그리는데 시간 얼마나 걸린다? 20초 있지. 아 20초 있어. 어? 그래? 20초 됐어? 무슨 일 있어? 나 오늘 스타트를 못 틀어. 자, 정신 차려. 나는 불리하게 이거. 아, 멀리다. 30초, 20초. 커. 어, 4점 중 6점. 이거 시기에 맞출 수 있는. 4점 두기 6점 두기. 아, 692번. 80점. 692번. 서진아, 692번. 기억 맞아 틀려? 틀려요. 뭐가 그럼 뭐가 맞는 건데? 80. 80. 어? 320을 180. 5분에 뭐 적혀 있어야 된다고? 8분에 180이 적혀 있어야겠죠. 8분에 360이 아니라. 이해 맞습니까? 아니요. 틀렸죠. 축에 걸쳐 있는 각은 어느 동경도 표현 포함되지 않는 거지? 네. 틀렸고. 디귿. 맞아요. 맞습니다. 리을. 리을. 선생님도 지금 바로 답을 못하겠지만 이 세 개의 동경 표현해 볼 수 있는 거 맞니? 네. 한번 그 파이 쪽으로 표현된 거 보자. 18분의 43파이하고 18분의 79파이 얼마 차이나? 그건 2파이 차이 나가지고 18분의 36파이 차이 나는 거니까 2파이 차이 나는 거 1회전 차이 나는 거니까 동경 1차인 거 맞겠다, 그치? 네. 그럼 이제 마이너스 290도랑 비교를 해야 될 건데 선택은? 마이너스 290도에다가 파이분의 180을 곱해서 똑같이 라디안으로 바꿀 거냐 아니면 파이 뭐 18분의 43파이를 180분의 파이를 곱해서 아 미안 파이분의 180을 곱해서 도로 바꿀 거냐 맞습니까? 네. 대답 잘 하나 물어봐야지. 마이너스 290도 라디안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180분의 파이 곱해주면 돼. 만약에 마이너스 290도를 바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18분의 43파이나 18분의 79파이를 바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얼마를 곱하라고? 파이분의 180을 곱하라고.
대첩을 호의 길이고 구하고 호의 길이고 하는 공식 R세타 넓이고 하는 공식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그때 사용되는 세타는 뭐? 세타는 라디언 단위의 세타 몇도 부르는 그런 단위 말고 면 라디언이라고 부르는 이런 라디언 단위의 중심각이 부채꼴의 중심각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호의 길이는 R세타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뜻인 거죠. 시험 문제들이라 하나만 해볼게요. 700번 문제 시작해보세요. 700번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네. 우리 뭐부터 구해야 돼? 넓이 반지름부터 구할 수 있지? 예. 그치? 호의 길이가 지금 3분의 4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계산하는 방법은 부채꼴의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으로 계산이 될 테니까 따라서 반지름은 얼마더라? 4. 반지름의 길이는 4더라. 그 이제 저 빗금수 부분의 넓이 어떻게 찾아야 되니? 전체 부채꼴의 넓이에서 직각사각형의 넓이 빼주면 되는 거 맞아? 예.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R제곱 세트로 갈래? RL로 갈래? RL로 가자 그러면 반지름 얼마였으니까 4 호의 길이 얼마였어? 3분의 4파이 이게 부채꼴의 넓이에서 빼면 돼 모의 넓이를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는데 삼각형 이거 알고 있고 직각인 거 알고 있고 특수각인 거 알고 있는 거 맞나? 그럼 몇 대 몇 대면? 2대 1대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얼마? 2루트 3. 이게 밑변 곱하기 높이니? 네. 거기에 나누기 2까지 해주면 삼각형의 넓이 나타나게 되겠다. 좀 더 쉬어. 이따가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 잃어버린 저에 샀으니까 저도 있지 없지. 잃어버린 중에 안 됐어? 학교 수업 시간에 샀어. 어?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어. 자, 중요하고 페이지 5페이지 702번 한번 풀어볼래? 702번 어디를 계산하는 건지 문제 잘 읽고
여기 문제는 터프 문제 풀어도 되겠다 얘들아. 자 이렇게 터프도 한번 풀어봐. 126페이지 보세요. 이것도 잘 외우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끈의 길이가 일정할 때 그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넓이의 부채꼴을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끈의 길이가 일정해. 네. 그걸 가지고 가장 넓이가 큰 부채꼴을 만들고자 하고 있어. 네. 어떻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했어? 코의 길이가 코의 길이가 둘레의 2분의 1. 코의 길이가 둘레의 2분의 1. 그렇게 하는 것보다 반지름의 길이가 둘레 4분의 1. 전체 4분의 1을 외우는 게 좋다고 했지? 여기 있는 써 있는 거 보고 잘려서 너무 써 있는 거 보고 했지. 자, 잘 기억해. 이 넓이가 최대 넓이가 되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만들어야 되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는 사용할 수 있는 둘레의 4분의 1만큼만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중심각은 2라디언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가장 넓이가 큰 부채꼴이 만들어지게 된다. 됐니? 네. 78번 둘레 얼마래? 8. 8이래. 봐.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냐? 반지름을 얼로 놓고 반지름을 얼로 놓고 사용할 수 있는 둘레가 8이니까 여기는 8-2R이 될 테고 그래야 얼 더하기 얼 더하기 8-2R라면 8이 만들어질 테니까. 맞아? 네. 응. 이때 부채꼴의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를 S라 부를게요. S는 2분의 1 얼 제곱 세타인데 2분의 1 얼 L로도 계산이 가능하고 그럼 2분의 1 얼 곱하기 호의 길이가 L인데 L이 8-2R인 거니까 그래서 전개하면 마이너스 얼 제곱 플러스 4 얼이 되고 표준형 바꾸면 마이너스 얼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까지 2차함수 형태의 표준형이 잡혔으니까 얼이 얼마일 때? 2일. 얼이 2일 때 최대 넓이 얼마까지 가능하다? 최대 넓이 4까지 가능하다. 그럼 봐. 얼이 2면 이거 얼마니? 호의 길이는? 4. 그럼 중심각은 얼마가 되는 거지? 얼 세타가 4니까 2가 되는 거죠. 잘 봐. 호의 길이가 미안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둘레의 4분의 1 중심각의 크기가 2가 되면 그냥 바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원래 서술형 풀 때 이렇게 풀어야 돼요. 하지만 이게 그냥 단답형 또는 객관식 문제라면 아 둘레가 8이야? 그럼 그냥 누구한테 풀이하는 걸 가져 보여줄 필요가 없으면 그냥 반지름을 2로 잡아. 이 녀석이 4분의 1로 이거 2로 잡아. 그래 놓고 2분의 1 얼 제곱 세타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최대 넓이가 4라는 게 툭 튀어나오게 된다. 외워서 분명히 유용하게 써먹을 가치가 있는 내용이니까 외워줘. 둘레가 일정한 상태에서 넓이가 가장 큰 부채꼴을 만들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반지름은 사용할 수 있는 둘레의 4분의 1로 중심각의 크기는 무조건 2라디언으로 중심각은 무조건 2라디언이야. 둘레가 얼마든 간에 중심각은 2로 고정시켜주고 부채꼴의 반지름만 사용할 수 있는 끈 길이의 4분의 1로 잡아줘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지. 710번 정답 보기. 2. 정답 3번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라디언이야. 711번 봐봐. 반지름 얼마로 하면 돼? 10. 반지름 10으로 하면 됩니다. 10. 중심각의 크기는? 2. 그래서 정답 얼마일까? 12.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풀이를 보여주지 않고 정답을 찾고자 한다면 그냥 외워서 풀면 된다. 다만 서술형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이러한 설정으로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점이 탄젠트 그래프가 탄젠트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탄젠트 그래프가 왜? 이게 국어잖아. 뭐 하는 거야? 왜 때려? 왜 때려? 아, 왜 자꾸 왜 때려? 승리학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때리지 마. 학교에서 뺨 때려. 왜? 아니, 진짜. 아니, 6장. 자, 사인의 정의, 알분의 y니? 네. 코사인 알분의 x? 네. 탄젠트의 정의는? x. 아, x. 네, y. 선생님 말하는 x, y가 뭘 말하는 건데? 엑스하고 y가 뭘 말하는 거지? x좌표, y좌표? 반지름의 길이가 어디? 원에서 이 어딘가에 표현된 동경의 끝점이 원과 만나는 점을 x, y라고 할 때 맞지? 그래서 얼과 x와 y를 이용해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읽어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 아, 다 그냥 더럽게 쉬워요. 근데 왜 나 말하는 거지? 이 어렵다고? 여기까지는 할 만하네. 뭐 하고 싶은 문제가 715번에 한번 해볼래? 네? 네. 14하고 25, 169니까 여기 13인가? 네. 코사인 세타?
13분의 마이너스 13분의 5 사인스의 3 13분의 12 탄젠스의 3 마이너스 5분의 12로 해서 문제가 원하는 수치밖에 대입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원래 몇 번이야? 빠라지마 구하고 있어. 잡지마. 2번 아 조용히 하고 718번 문제 지우세요. 718번 지워. 시험범이 아니야. 근데 할 수 있지. 배웠으니까. 사인 파이 플러스 타 뭐로 바꿀 수 있지? 네? 사인 파이 플러스 타 사인 세타 그냥 사인 세타 아니? 파이 플러스 세타 몇 사분면이야? 3사분면이니까 뭐로 바꿔?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바꿔주는 거고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꿔주면 되는 건데 이렇게 각변하는 건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할 때는 김할 때는 못 들어가. 그럼 19번이요? 타젠트 어? 19번? 시험 범위지. 형 이거 김할 때 들어가요 그러면? 아 김할 때 들어갔다. 지금 문제가 여기 마플에 나온 문제가 뒤쪽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지금 섞어서 낸 거라서 빼는 거야. 네. 719번 시작해봐. 직선 나오면 뭐로 푸는 거야? 어? 직선이랑 삼각형이 관련 있는 게 뭐지? 기울기. 기울기가 뭔데? 탄젠트. 탄젠트 값이야, 맞아. 기울기의 정의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지. 그런데 탄젠트의 정의도 x분의 y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직선의 기울기가 곧 탄젠트 값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기울기 자체가 달라지고 탄젠트 값도 달라져. 그리고 기억해 얘들아, 방금 소지가 말했나? 직선의 기울기가 곧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야. 왜? 탄젠트의 정의도 기울기의 정의도 x분의 y로 계산이 되는 똑같은 내용으로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삼각함수 부호 찾으러 가자. 1사분면 부호 플러스 모두 다. 2사분면 양수인 거 사인만. 3사분면은 탄젠트만. 4사분면은 코사인만. 723번 걸어봐.
상황에서 코사인 세타 어떻게 보여요? 뭐라고? 코사인 세타가 보이잖아요. 얇은의 x, x. 저기서 어떻게 보여요? 이게 어디죠? 아, 13분의 이게 x고 마이너스 2. 하하. 이게 완전 어처구니없는 이 질문은 정말 준수야 큰일 나네. 여기 더 아래 봐라. 너 가위? 너 가위? 여기 많이 먹었지. 내가 같이 가면 될 것 같은데 둘이. 자, 즐거운 한번 같이 가자. 첫 번째, 쌀랑 코를 곱하기 암수래. 쌀코 이거 어떻단 얘기야? 어떤 얘기야? 코랑 탄 곱한 건 의미래. 코와 탄의 부호는? 반에다. 그럼 다시 물어볼게. 쌀코의 부호가 같은 거 몇 사 몇 사? 1사. 1사와? 3사. 3사. 코와 탄이 부호가 다른 건? 3사. 3사와? 4. 4사. 그럼 공공대사 음면은? 3사. 3사 음면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네. 지금 첫 번째 줄을 만족하는 세타는 3사 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네. 그럼 첫 번째 절대값 사플코 양이야 음이야? 3사 쪽이니까 사도 음이고 코도 음이지? 네. 그럼 음이니까 절대값 나올 때 반대로 나와야 되는 거 맞아? 예. 그 다음 루트 사 제곱 봐. 사 양이야 음이야? 음이면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나와야 돼. 맞아? 네. 근데 마이너스로 나왔는데 앞에 마이너스 또 보이니? 네. 그럼 플러스로 나온 것처럼 보이겠다. 네. 그 다음 코마타는? 코마타 코는 뭐고? 양수. 음이고 탄은? 양수. 그럼 음에서 양을 빼면 뭔데? 양수. 음이니까 얘도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 양수. 반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나왔더니 기껏 반대로 나왔는데 앞쪽에 또 마이너스가 있네, 그치? 네. 그럼 또 나오기는 그대로 나온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게 있긴 있겠네. 129페이지에 있는 725번, 726번 터프도 풀어볼만 한 해고입니다. 풀어서 가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730번 보세요. 아, 숙제. 뭐? 내일까지예요? 어, 너무 빡센데? 나 학원 토요일 날 단지 꽉 차 있어. 오늘 방송 되잖아, 오늘. 오늘 방송이 되잖아, 오늘 일이라고.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야. 오늘 준비해야 되는데. 나 오늘 음악 해야 되는데. 저는 730번 봐. 730번처럼 어떤 삼각함수로 만들어진 연산 문제를 푸는 풀 때 사용하는 내용 몇 가지 있지? 이런 문제 풀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써먹어야 되는 거 몇 가지? 제곱이 두 가지 그래. 사제 더하기 코제가 1 1이라는 거 항상 말하지만 거지 같은 문제들은 문제 1이라고 나와 있는 이걸 사제 더하기 코제로 바꿔줘야 될 필요도 있는 문제들이 있어. 맞아? 그러니까 사제 더하기 코제만 보고 1이라고 대답하지 말고 1을 사제 더하기 코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유까지 좀 갖추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 또 뭐 있어? 무조건 탄젠트는 뭐로 바꿔라? 코분의 사로 바꿔서 계산을 해라. 그렇다면 730번의 1, 이 첫 번째 내용 보세요. 내용이 뭐야 지금? 1 플러스 탄젠트 제곱분의 탄젠트 제곱인 거 맞아? 네. 그럼 식이 좀 거지 같아지더라도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면 코제곱분의 사제곱이 되겠지? 네. 분자도 코제곱분의 사제곱 되는 거 맞지? 네. 이거 계산하면 정답이 나올 거라고. 그럼 먼저 범부세에 있는 부모부터 통분하자. 이거 코제곱분의? 코제곱분의 코제. 그럼 코제곱분의? 1. 네. 코제 더하기 사제니까 1이 될 거고 코제곱분의 사제 되는 거죠? 네. 그럼 코제곱이 나뉘면 뭐만 남게 돼? 사제만 남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 2번 중에 하나일 것 같아. 그런가? 네. 2번 갑니다. 1 플러스 4분의 코에다가 더하기. 누가 해달라고? 한지서 뭐로 바꿔라 했어? 코분의 4로 바꿔. 그럼 이제 할 거 뭐밖에 없어? 통분밖에 없지? 네. 통분한다. 분모 통분하면 1 플러스 4 전체 곱하기 코분의 이쪽으로 코 올라갈 거니까 코제.
이쪽으로 1 플러스 4 오라고 하면 4 플러스 4제 맞습니까? 네. 그러면 1 플러스 4 곱하기 코분의 코제 더하기 사제가 얼마니까? 1 플러스 4 약분하면 정답은 뭐? 코사인 세타 분의 1. 그래서 만약에 이게 등가시 문제라면 세 번째 할 필요 없는 거지? 예. 정답 바로 누구로 하고 끝내면 돼? 1번으로 하고 끝내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라도 하자. 세 번째 시작 뭐로 할까요? 시작은 이제 성분? 성분부터 그지? 성분에서 계산하다 보면 또 분명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만한 정보가 나타나게 되겠네. 되게 쉬워 보이지만 또 보자. 733번. 마지막이 되게 큰 열심히 해보자. 지금 몇 분이야 지금? 시계 봐봐 핸드폰. 4분입니다. 44분. 와. 아, 한 1분 늘렸어야지. 5분 뒤에 버스 5분 뒤에 진짜 많이 늦어. 5분 뒤에 버스 와는 못하면 40분 뒤에요. 뛰어가야 돼. 뛰어가야 돼. 카페에서 그럼 연휴 때. 카페가 하냐고. 자, 733번. 몇 서면 해? 삼성면 사인이 뭐가 된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동격을 표현한 삼성면조로 세타를 표현했을 때 네. 사인이 뭐분의 뭐라고? 아니, 사인의 정의가 얼분의 뭐야? Y. 그럼 얘가 5가 되고 3, 4, 5. 얘가 네.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 맞아? 네. 그래야지 얼분의 Y로 대답한 게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X표 뭐가 되는 거야?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죠. 2사 쪽에 있는 점, 3사 쪽에 있는 점이니까. 그럼 다시 대답하자고. 사인? 사인 세타. 알분? 아, 5분. 마이너스 5분의 4.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4. 탄젠 세타. 마이너스 4분의 4. 4분의 1번. 3분의 4. 4분의 1번. 뭐 하는 거야? 3분의 4죠? 네. 3분의 4. 아. 오늘 왜 이렇게 성급해? 오늘 왜 그러지? 계속요. 1번. 숙제도 130개씩 하지. 얘들아 숙제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긴 하니까. 몇 장이요? 선생님 뭐 일요일날 9시에 모여서 완벽하게 못해도 뭘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해봐. 알았어? 이거 아니야. 어디 가지? 숙제는 130까지. 어디부터라? 90부터 90. 아 기본인데? 어디까지 하지? 132페이지? 예? 아, 130쪽부터 130 15쪽 15쪽 아니, 무슨 그럼 다 외울 거야? 선생님, 이제 어디요? 아, 쌤 그래, 130페이지 732번까지만 해봐. 732번 예, 27장이요. 우리 일요일날 몇 시 오지? 9시 9시 뭐 챙겨와야 돼? 9시 우리가 챙겨와야 됩니다. 야, 7장이네. 삼각함수 문제 엄청 쉬워. 금방 해. 요구함수 할 때보다 시간 더 적게 걸릴 거야.